지금 눈꽃마녀가 남자한테 미쳐서 시집가서 그 남편이 아무리 재벌이어도 무당하지 마. 내가 너 평생 먹여 살릴게. 신 내몰았어. 바로 죽어야지.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선생님이 보시는 이 별점 중에서 가장 큰 아주 무서운 별점 어떤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. 신의 별점이라는 뜻은 신이 내리는 벌입니다. 그것을 우리는 신의 별점이라고 하고 이것은 일반인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무당한테는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신의 벌전은 제일 무서운 거는 죽음이다. 그 다음은 신이 된다. 그 다음에 무서운 건 가족을 다 작살내는 거. 그러니까 신의 벌전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신의 벌전을 맞을 정도라면 맞을 만한 짓을 한 거야. 어느 제자나 자기의 몸주라는 게 있잖아요. 수호령, 수호신. 이 몸주는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를 죽어도 안 버려요. 그 몸주의 사명은 나의 제자를 나의 자손을 천명에 닿는 그날까지 지키는 것이 임무야. 지금 눈꽃마녀가 남자한테 미쳐서 시집가서 그 남편이 아무리 재벌이어도 무당하지 마. 내가 너 평생 먹여 살릴게. 신 내몰았어. 바로 죽어야지. 이 말이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고 엄밀하게 사주나 신명으로 봐도 이 사람은 당연한 지극히 운명적인 숙명적인 무당이 분명한데도 내가 사사로운 인간의 인연법과 정에 이끌려서 내가 나의 신명을 저버렸다 되져야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 때문에 신을 팔았을 때. 마녀도 돈 좋아해요. 나도 돈이 있어야 이 신당 꾸려나가고 신딸들 먹여 살리고 내 매니저 월급 주고 이 꾸려나가지. 이 그렇지만 신이 주시는 것만 먹는 게 법도야. 근데 여기까지는 지가 잘못한 거잖아. 욕망에 눈이 멀고 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사사로운 정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고 그 뒤질만 해. 이거 나는 같은 제자지만 난 그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가벼운 정도는 어떤 거냐면 참 얍삽하게 경계선을 오가. 운명을 거슬러니면서 야금야금 참 경계선에서 열받게 해. 그러다가 하나 제대로 걸리면 또 어디 하나 부러져야지. 신을 좀 약올리는 방법이. 약올린다기보다 눈치를 보면서 참 얍삽하게 이제 이렇게 개기는 거죠. 근데 그런 거는 뭐 차 사고가 난다든가 손님이 끊긴다든가 그때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. 아 내가 그냥 단순하게 부정을 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. 우리 애기씨들 내가 그냥 상문 부정 탔나 어디 가서 뭐가 따라 붙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 내가 신께 노여움을 사지 않았나 내가 신한테 무엇인가를 실수하지 않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명이 새로 들어와서 인다리를 놓느냐 그 다음이 세 번째는 일 끝에 따라 들었거나 기도 가서 뭐가 따라 들어서 부정을 타고 있지 않나 다방면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신의 벌전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죽어. 난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.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죽은 무당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이 싫으니까 자살한 무당도 있고 세 번째는 식구들이 작살이 나는 걸 봤고
여러분들 이거는 애동제자 기본 선생님들한테 적용하는 얘기지만 또 신의 벌전은 무지랭이 일반인들한테도 적용한다는 거는 엄마나 아빠나 고모나 이모나 형제지간에 신을 받았다 엎었다 받았다 엎었다 안 받아도 되는 거 건드려놓은 거 말고 진짜 제자가 맞는데 받았다 엎었다 시주단지 교회 다니니까 나 갖다 버려 막 이런 것도 신의 벌전에 해당하니까 일반인이나 우리 제자들이나 신은 존재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열심히 살아요.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행복하게 노력하고 삽시다. 감사합니다.